캄보디아에서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게 생선이다 보니까 캄보디아 어느 재래시장을 가도 생선이 가장 넓은 좌판을 차지합니다. 두바이. 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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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도 저렴한 덕에 국민 전체 단백질 섭취량의 60%를 이 생선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. 더운 날씨 때문에 저장법도 다양한데요. 와, 젓갈인가 본데? 브라호기라고 불리는 이 젓갈들은 우리처럼 생선을 소금에 절인 겁니다. 다 생으로 먹을 수 있나요? 네. 민물고기로 만든 젓갈은 어떤 맛일까요? 그 맛있어요. 아, 근데 너무 비슷해요. 너무 비슷해가지고 우리나라 젓갈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. 맛이 굉장히 비슷해요. 이게 고급 반찬으로 통한다는 이 훈제 생선은 중국으로까지 수출한다네요. 사실 캄보디아의 음식 문화는 베트남이나 태국에 비하면 화려하지 못합니다. 오랜 세월 전쟁을 치르느라 조리법이 발전할 틈이 없었죠. 이 소박한 생선 요리들이 왠지 그 역사를 닮은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.